심한 커브길인데요. 블박차는 카니발입니다. 가겠습니다. 제한속도 60도로 블박차 속도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요. 자, 여기서 커브길. 예. 또 커브길. 커브길에는 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커브길에 저쪽에서 차들이 오고요. 네, 오토바이들이 여러 대 지나가네요. 이런. 어허, 여기서요. 커브길. 커브길에서 맞은편에 큰 차가 한 대 오고요. 바로 뒤에 이렇게 오토바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차 한 대 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고 났어요. 잘 보세요. 사고 나는 거. 오토바이가 여기서 오토바이 바퀴는 요 중앙선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넓어요. 윙바디 이럴 때 윙바디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넓으니까 바퀴는 여기 있지만은 몸체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림자, 요건 그림자고요. 그림자 딱 빼면은 바퀴는 바깥에, 일부 몸체는 중앙선 위에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블박차는 중앙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명확실하는데 저런 상황에서 부딪혔다는 것은 블박차가 조금 몸체가 중앙선 넘어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니발 운전자입니다. 차 바퀴가 중앙선에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마주 오던 윙바디 오토바이 바퀴는 중앙선에 근접해 있었고요. 그래서 사고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정강이 부분이 멍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 넘어서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다. 바퀴가 확실하게 중앙선 넘어가야 중앙선 침범 사고고 차체만 넘어간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10%는 바퀴가 넘어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차체 일부라도 넘어가면은 예컨대 사이드 미러가 어떤 차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나가서 때리면은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맞으면 정상적으로 오는 차를 내 차에 붙어 있는 뭔가가 딱 넘어가서 때리면은 바퀴로 하지 않습니다. 차체로 합니다. 차체 일부라도 중앙선 넘어갔으면 중앙선 침범이에요. 두 번째 투표입니다. 차체 일부가 중앙선 위에 걸친 것도 중앙선 침범이다. 차체가 중앙선을 넘어서 건너 차선으로 가야 중앙선 침범이다. 지금 요거요. 지금 이 상황. 바퀴는 여기 있지만 차체는 여기 있어요. 중앙선 위에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 침범일까요? 아닐까요? 중앙선 위에 걸친 것도 중앙선 침범입니까? 아니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야 중앙선 침범입니까? 투표 시작. 예, 여러분들은 차체 일부가 중앙선 위에 걸친 것도 중앙선 침범이다라는 의견이 92%입니다. 차체가 중앙선 넘어 건너 차선으로 가야 중앙선 침범이라는 의견이 8%입니다. 저는 이미 생각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랑 친한 두 분한테 베테랑 현직 조사관한테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중앙선 위에 걸친 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다! 라는 의견이에요. 이 바이크 중앙선 침범이라고 그런 의견이에요. 한 분은 두 줄짜리 중앙선 사이에 이렇게 안전지대 그려 있는 경우 있죠. 근데 차체 일부가 여기 들어간 거. 이건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안전지대 침범이다.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중앙선이 한 줄이에요. 즉, 한 분은 중앙선에 걸친 것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의견. 한 분은 중앙선 내 차체 일부가 걸친 것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의견. 저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중앙선에 걸친 게 아니라 중앙선을 건너가서 맞은편에 정상적으로 진행한 차에게 방해됐을 때 그게 중앙선 침범 사고거든요. 중앙선은 위에만 있으면 넘어가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는 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저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테니스, 또 배구, 탁구 그럴 때 라인에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구할 때 그냥 팍 때렸는데 여기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인인가요? 아웃인가요? 여러분 인이죠? 그렇지 인이죠. 예, 그러니까 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은 아웃이어야지 선에 맞은 것은 이거랑 똑같이 저는
중앙선 침범이 침범에서 바깥으로 삐져나가고 맞은편 차를 때렸을 때 그게 중앙선 침범 사고죠. 그래서 저는 이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천 전자분께서 저는 바퀴가 물은 것 같아요. 바퀴가 물면 이만큼 범퍼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불박차는 중앙선 침범이고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번째 투표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중앙선에 붙어서 차체 일부가 중앙선 위에 걸친 채로 온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6%는 중앙선에 붙어서 진행한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96%입니다. 중앙선 침범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여기서요 쭉 가다가 지금쯤이요. 차 한 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네, 요 오토바이를 좀 못 봤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이쪽으로 붙어서 오니까 아 여유가 있네 싶으면서 좀 안이하게 가다가 뒤늦게 오토바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중앙선 쪽에 붙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입니다. 서로 중앙선은 비무장지대라 생각해야 돼요. 중앙선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야죠. 중앙선을 바짝 붙여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쪽 견해가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쪽은 중앙선 침범 아니고 한쪽은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러면 중앙선 침범 한쪽이 100%지 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 불박차의 100% 잘못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중앙선에 붙어서 진행하는 것도 위험하다. 위험하게 왔기 때문에 사고 났다. 그래서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96%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난 잘못 없다라고 주장한대요. 같은 보험사예요. 보험사에서는 판단 못하겠대요. 어차피 100대 0이든 아니면 오토바이도 좀 잘못이 있든 불박차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런 경우 보험료 할증에 있어서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경찰에 접수하면 불박차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벌금 내야 되죠? 근데 일주당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벌점. 벌점 플러스 형사처벌, 벌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100대 빵으로 쿨하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경찰서 갔든지 아예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지 뭘 이걸까지 왔어요. 아이고 벌금 내려고요? 네, 그게 불박차가 중앙선 넘어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분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구분도로에서는 중앙선 쪽으로 붙지 마십시오. 구분도로에서는 코너링 할 때 차가 내 생각과 달리 제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대 빵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항상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에서 좀 떨어지십시다. 코로나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커브길에서 차 길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